할렐루야,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왕성교회 이용진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고통 당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고통, 이 십자가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 십자가를 미련하게 봅니다. 특별히 당시 헬라 문화, 이 헬레니즘에서는 이 십자가는 가장 악한 것이고, 가장 미련한 것이고, 가장 비참한 것이고, 열악한 것 아닙니까? 로마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가장 극악 무도한 방법이 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꺼려하고 미워하고 외면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방법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발견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혜롭게 돈을 벌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기를 원하지, 고통당하고 비참하게 그렇게 모욕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이 갈릴리 바닷가에 이 벳세다라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벳세다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두 번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적인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맹인을 고치신 기적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십니다. 오병이어로 먹이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저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모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서 한끼 식사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 저 사람들을 이제 보내시고 이제 그만합시다. 오늘의 사역을 그만합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아가 육신의 양식도 주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과 육신의 양식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고 또 육신의 양식도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아름다운 만찬의 식탁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마치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듯이 예수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여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식탁에서 배불리 먹고 각처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각처로 돌아가서 그들이 그 다음날 다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그들은 양식을 먹었던 연고로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배부른 연고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주와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며 찾아온 것이죠. 바로 다윗적인 메시아. 이 땅에서 로마의 권세를 저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그 다윗적인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온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썩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이 있고 육신의 양식이 있고 영적인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영적인 양식은 왜 존재하고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이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존재하는 양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양식이죠. 육신의 양식은 먹고 없어져 버리는 마치 육체가 없어져 버리듯이 먹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양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말씀, 영생의 양식, 영생하도록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시는 그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 양식을 누가 준다고 합니까? 그 양식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십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내가 내 양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양식을 내게 주셔야만 그 양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인 양식이고 영적인 양식을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실 때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가 주체적으로, 자주적으로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때그 양식을 내가 받아서 먹고, 그래야만 내 영혼이 잘 되고, 내가 범사에 또잘 되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호칭합니다. 인자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를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다니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하고 찾아왔습니까? 다윗적인 메시아,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그들의 나라를 다시 세울 메시아. 그래서 그들을 다시 아름다운 다윗의 영광으로 인도할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인자다.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나오는 그 인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그 인자의 모습. 그 인자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 인자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고난도 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온 인류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다윗적인 메시아는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고 그들을 다 구원하고 죄를 지으나 짓지 않으나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유대인이라면 다 구원하는 그러한 메시아로 다윗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고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나는 다니엘적인 메시아다. 나는 인자다. 나는 다니엘서 12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구원의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는 그러한 메시아이다. 참된 메시아이다. 유일 중보자이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유대인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단열적인 메시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은 다윗적인 메시아를 거부하시고 물론 이 나단의 신탁 사무엘하 7장 8절 이하에 나오는 이 나단의 신탁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세례 요한까지 예수님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고 다윗적인 메시아로 바라보고 민간 메시아 사상으로 바라보고 로마의 권세에서 그들을 구원해낼 그러한 임금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인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영혼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의 범위는 전 세계로 확대가 됩니다.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전 세계의 모든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바로 다니엘적인 메시아, 참된 메시아, 영혼의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썩을 양식을 위해 노력하고 애쓰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그것을 추구하라. 그것이 너희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여럿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어렵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렵다는 말이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스클레로스라는 말입니다. 스클레로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황스럽다는 말입니다. 이 어렵다는 말이 스클레로스라는 말인데요. 이 당황스럽다는 말입니다. 애들 말로 황당하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대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육신적 메시아, 민간 메시아, 소위 다윗적 메시아, 그들을 로마 권세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그들은 예수를 생각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엉뚱하게 영혼의 메시아임을 자처합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를 인자라고 묘사하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온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하고 윤택케 하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고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고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하는 그런 메시아를 고대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는 않습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고난의 길을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소위 다니엘적인 메시아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고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꺼려하고 그렇게 모욕적으로 생각하는 다시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스러우시다면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부담되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좁은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될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샬롬!